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한시대의 대화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면서 뭐 캘리포니아,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부, 뉴욕만 네 번밖에 못 가봤어요. 서부는 전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뉴욕에서 나름 한달 살이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뭐 샌프란시스코도 좋고 뭐 그쪽 가보고는 싶은데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도시가 좋더라고요. 도시. 좀 그런 회색 빌딩 숲 이런 걸좀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도토리님 오늘 제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도우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면서 지금 12시 58분에 제가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나 봐요. 이렇게 또 글을 올려주셨고 도우님이 아니었네요. 누구 보시고 그러신 거죠? 아, 제그 지금 영상 중간에 나온 영상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군요. 저예요. 저예요. 이전에 녹화해 놓은 거. 예, 뭐라고요 님이 머리 푸니까 뭐 이쁘다. 저 항상 머리를 풀고 있거든요. 예. 오늘도 헤어스타일이 약간 달라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 해 주셨습니다. 상한가 필수님, 내 이름 몰라님도 계시고, 내일 등장하시는 지금, 우리 예뻐요님, 아, 여기 있구나. 여더은님, 오늘은 약간 급하셨나 봐요. 김레전드님이 안 보이시네요. 또 이렇게 보이시다가 안 보이시면 또 섭한데, 잠시 후에 또 들어오시겠죠. 예, 은총님, 난다제로비님 모두 반갑습니다. 집착, 무섭군요. 스마일팔디님, 어떤 집착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도토리 원님과 태촌 선생님이 다들 이제 여행 이야기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시장으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은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트렌드 경제 주제는요, 봄바람 대신 코로나19 급등락 제약주의 흐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 점검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현 기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소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3월 아직까지 꽃샘추위 때문에 계속해서 이 봄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들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봄 기운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최근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악재에 노출돼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해외 쪽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 아시아권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 네, 일단 코로나19 감염이 해외에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은 물론 이탈리아, 이란, 스페인, 독일, 미국, 칠레, 뭐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거의 모든 대륙에서 확진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7만 177명이 감염이 됐고 사망자만 6,90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과잉 대응으로 그나마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신규 확진보다 퇴원 환자가 더 많은 이른바 골든크로스 현상이 6일째 지속될 정도로 상황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전역에 걸친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해외 증시도 일단 속대밭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달에만 벌써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이 됐고, 뭐 직격탄을 맞은 업체들도 상당한데,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블루칩 멤버인 보잉과 트래블러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이제 20% 넘는 폭락으로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암울했던 월요일을 지나 현지 시간으로 17일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에 성공한 게 위안입니다. 이제 S&P 500 지수는 6% 오르면서 2529.19, 나스닥 종합 지수는 6.23% 급등한 7334.78을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악의 하루 하락을 딛고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사실 지난 2007년에 있었던 굉장히 힘들었던 금융위기 그러한 단어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주가는 거의 8년, 많게는 10년 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있어서도 최근에 시장이 힘들어도 또 상승을 하고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죠.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전 산업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반짝 존재감을 드러낸 이제 회사들은 시약 진단이나 제약 바이오 업종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19는 확진 판정을 받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시약과 진단 키트입니다. 국내의 경우 28만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많은 경우 이제 하루에 1만 5천 건 정도
현재는 하루 평균 2천 명 이상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잉 대응으로 확산 정책에 들어선 반면에 해외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대륙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입하고 싶은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코젠바이오텍, 뭐 시젠, SD바이오센서, 솔젠트, PCL, 랩지노믹스, 캔서룹 등 7개 업체 8개 제품이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 이들 회사들의 주가도 변동이 상당했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에는 2월까지 3만 원 수준의 주가를 보이다 이달 4일 4만 원을 터치하더니 두 번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만 원대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또 11일에는 6만 원대 돌파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지난달 이맘때 7,560원으로 장을 마쳤는데 이후 3번 정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18,0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PCL도 2월 주가는 7,000원대였다가 오늘 기준으로 주가는 14,000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시장에서 증거군 100% 종목이거나 최근에 급등락을 거듭해서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뭐 진단키트나 시약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치료제 관련된 제약사들도 굉장히 또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는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대부분이 이제 대증치료, 그러니까 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이런 증상이 오면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식으로 치료가 되는데 그만큼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고 개별 업체에 대한 관심도 높은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라젠 이택스의 경우 코로나19 치료 후보물질 5종을 발굴했다고 어제 발표했고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으로도 14%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장 주목도가 높습니다. 또 엔지캠 생명과학은 자사가 개발 중인 EC18, 이 물질을 기반으로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부광약품도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를 활용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사용되는 말라리아 치료제, 뭐 항바이러스제 등을 보유한 회사들도 특징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신풍제약이나 뭐 진원생명과 코미팜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치료제 관련 소식이 들리거나 기존 약들이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발표되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관련된 종목이 오를 때는 뭐 시원하게 상한가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관련해서 이슈가 소멸되고 나면은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주의할 점도 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워낙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크게 휘청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치료제 개발에 나설 것이다, 뭐 후보물질을 발굴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다음날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도 발견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후보물질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치료제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경우 그야말로 이제 신약인데 신약은 일반적으로 평균 10년 또 수백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등 임상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인체 투여 효과나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아무리 빨라도 18개월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또 백신의 경우 치료제보다 개발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가 역시 답답한 모습이 많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진단키트 등 이제 이슈가 많은 종목들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최근에도 이슈와 함께 급등락을 보였던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